얼마 좋은 우렁 한번들어갈게 우동이 이 우렁 우렁 우렁이 있기에 세상 살 만나 짭짭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얼른 그냥 짭짭 어 오빠 이거 끈적끈적 봐 이거 달팽이처럼 어 원래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맛있는 거야 맛있다 이게 치즈라고 생각해 퐁듀 이게 맛있는 거야 맛있다 이게 치즈 정말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나왔다 조용히 접혀줘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꼬들꼬들 쫄깃쫄깃 진짜 맛있다 육질이 장난이다 씹히는 게 우와 피부에 좋을 것 같아 나 뚜렷이 들어가나? 위에도 좋을 것 같다 와 부담이 없어 너무 맛있다 깨끗하게 해서 괜찮지? 근데 진짜 막막했었어 아. 약간 무수한들이 너무 세고 우리가 정글밥기에서 뭘 구해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깜깜한데 오빠는 안 오지 또 네가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잡아오리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었는데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랬었는데 족장은 족장인 것 같아요 야. 실감이 안 납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게. 다시는 이렇게 어디 가서 같이 잠을 자거나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진짜 몇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내일 나갑니다. 아 진짜. 아니 이게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가 더 아쉽네. 섭섭하고. 이게 오지의 매력이야. 와 묘하다 기분. 오늘 요 다음 편. 예? 고정으로. 예? 아, 좋죠. 고정으로. 야, 좋아. 어, 들으셨죠? 들으셨죠? 좋초였어요, 좋초였어요. 좋초. 정글에서 한번 말 잘못 내뱉고선. 너. 개수나 말 사람 되게 많아요. 너. 그 약속 지켜야 돼. 형님, 형님 어떻게 해? 난 안 와. 왜 한 번에 야, 말해요? 바로 오버랩으로 나온 걸. 바로 숨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글을 떠나서 도착해가지고 서울에서 눈 뜨러 첫 번째 아침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 나도. 이게 한, 뭐 한 20일도 안 되는 인연인데. 이게 한 20년 된 느낌의 사람처럼 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해 자 정글 드디어 전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밤인데 저희들이 인천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직접 떠오셨던 아 기억나시죠? 극기 입고사령관 네, 그게 이번에 생각하신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나눠드려 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볼게요 저는 어, 또 처음에 생겼네? 떠날 때는 내 손으로 사냥 뭐 물고기라도 한번 잡아보기였다가 그걸 콩쿠섬에서 이루고 나서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해 보겠다고 했는데 극복한 것 같아요. 이게 이 팀원들의 도움인 것 같아. 나 혼자 있었으면 절대 극복 못했을 거야. 옆에서 너무 성냥도 그렇고 뭐 우진이도 그렇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만지니까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 쟤네가 날 무서워하는 건데 나는 왜 무서워하고 있지? 그걸 만지니까. 괜찮더라고 크게 뭐 그래서 되게 뿌듯해요 지금 내 도전은 이 생존 중에 병만족이 맛있는 만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맛있어 오빠 맨날 만들었잖아요 아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성공이에요 성발 써 무조건이야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나 혼자 하는 미션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이 도전이 내가 이 만찬을 만들면서 확실히 느낀 건 이 모든 게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지 제 최고의 만찬은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대박. 우리 다 같이 낚시를 가가지고 그루퍼를 잡고 포효를 하고 그거를 같이 소질해서 먹었었던 프레임 밖에 부족한데 우리 스텝들까지 같이 먹었던 그 순간이 최고의 만찬이 아니었나 맞아요 저는 이거 딱 받았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거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웠으면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떳떳해요 왠지 뭐였지? 남자가 되어 돌아오겠던데요 제가 이거를 며칠간 이렇게 생활하면서 값진 경험이 제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을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면은 저는 끝까지 남자니까 그게 정말 잘 지킨 것 같아요 송열이가 정말 기회가 없어서 못 했지 이미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네, 남자가 와서 좀 더 새로운 걸 더 배워간 거지 맞아. 저는 그 용기에 그러니까. 너무 감탄을 했어요 송열이는 이미 남자 그래. 이 고무줄만 풀으면 진짜 남자. 그러니까 나 이런 운동 때문에.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 막 먹을 걸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이걸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막 계속 수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확실하게 물 공포증을 자연스럽게. 오, 자연스럽게.
스카이다이빙 성공했어. 네. 프리다이빙 성공했고 또 끝까지 웃으면서